저희 통영에 왔어요. 사량도에 갈 겁니다. 저는 욕지도 갔을 때 그 욕지도에서 사량도를 발견하고 우리 여기 꼭 가자 했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갑니다. 백패킹으로 가요. 차 안 가지고. 저기요, 근데 배낭이 작아 보이는데 이걸로 다 돼요? 근데 나는 이 배낭도 나한테 너무 커. 잘못 만들었어. 이거 여성용 맞아? 사실 짐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텐트랑 뭐랑 다. 사량도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백패킹 장소를 찾을 겁니다. 출발! 제가 아직 출발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비빔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 전망대 왔거든요. 어때? 오, 산악인 같아. 산악인. 응. 이렇게 할 거야. 지리산 등산. 지리산이네요. 벌써 힘든데? 먼저 갑니다. 너무 잠깐만.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자. 이야. 바로 옆에는 이렇게 낭떠러지. 아이, 무서워. 아이. 저기 저 다리까지 갑니다. 한참 남았다. 야, 근데 잡으러 파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오, 뭐지? 조금만 미끄러져도 치명타. 뱀? 아니 넘어질 뻔했어. 아, 나 안 그래도 나 지금. 저길 거야, 우리 캠핑할 야영장이. 어디? 저기 해변 보이잖아, 해수욕장. 저기? 어, 텐트 있지? 아니? 와! 이야. 아, 진짜 멋있어. 야, 여기서 야영하면 진짜 좋겠다. 근데 야영 금지. 이게 뭐야? 이 길이야?
와. 여기 길 놔두고 여기로 왔어. 이렇게 좋은 길 놔두고 여길 기어서 온 거 아니야? 와. 우와악! 갑자기 진짜 와 진짜 멋있어. 와. 아, 멋지다. 너무 멋지다. 거의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계단이지 않을까? 아, 커피. 아. 와, 대박이다. 쓰레기죠. 커피 아이스크림. 낙지 맛있지? 정신 나간 것 같아. 야, 6km. 아, 제가 다 왔다. 지금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4시간 20분 만에 가방을 맡겼던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또 마시고 난 두 잔. 그다음에 이제 박지로 가야 되는데 아, 도저히 걸어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차편을 좀 알아보려고. 여기서 걸어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버스 타고 가면 10분? 그래서 버스를 타기로. 저희가 짐은 여기 옥빛바다 카페에서 맡아주셨어요. 과연 자리가 있을 것인가? 있겠지 뭐. 아, 뒤쪽에 저 전뒤에 있는 소세요? 아. 여기로 결정. 여기가 여기 뒤에 이웃이 있긴 한데 아직은 오셨는데. 오션뷰. 앞에 차가 오면은 이제 오션뷰에서 차뷰. 자, 그럼 텐트 쳐보자. 시작. 아니나 다를까. 아유, 여기다. 차긴 받아볼게요. 저기 텐트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넘어 안 날아간대 의자가. 얼마 전에 무슨 블로그에서 봤어. 자, 여러분. 텐트는 날아가는데 이거 물 넣어놓으니까 진짜 의자가 안 날아가요. 저번에 터졌던 매트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리가 돼서 왔어요. 근데 세 군데가 터져 있었대요. 하나 여기까지. 오. 딱 마토가 빵빵하게 해놓고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빵빵하게 한 다음에 마토가 올라가니까 그 압력이 너무 세서 터진 거야. 난 그래도 빵빵하게 할 거야. 그럼 또 터지지. 또 예스 보낼래. 저희 요거 샀어요. 랜턴 거리 쪽바로 박는 잘하네.
탔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가 원래 있던 사이트 뒤에도 손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앞에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앞뒤로 이제 손님들 계시면은 저희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영상이 꼭 그렇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한가한대로 자리를 옮겼어요. 바다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대양해변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요. 따로 예약은 아니고 그냥 당일날 와서 빈자리에 이제 사이트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명당은 이미 어제 다 찼고요. 저희는 조금 늦게 와서 이제 그냥 그런 자리에 쳤어요. 이쪽에 2층 있고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층, 저희 있는 데 1층 있고 그 앞에 이제 지금 그늘이 있는 데가 있어요. 천장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션뷰인데 앞에 바로 차를 댈 수 있어서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치신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샤워실이 온수 샤워도 되고 유료긴 한데 온수 샤워 되고 샤워실이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화장실 있고 개수대에 쓸 수 있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 이제 넘어갈 때 되니까 지금 좀 추워졌어요. 쌀쌀해요. 지금 안에 패딩 갖고 왔는데 패딩 입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밥 먹자 이제. 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지금 머리가 아파.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이 좀 생삼겹 먹고 싶었는데 여긴 없대요. 냉동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국내산이더라고. 아. 진짜 맛있어. 저기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나 편두통 나왔어 지금. 진짜 맛있다. 소라. 어떡하지? 나 이거 좋아해. 아 예. 압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3만 원이면 진짜 싸다. 그니까. 이거다. 너무 맛있어. 좋다. 오늘 진짜 피곤하거든요? 샤워하고 오니까 마르네. 너무 졸려. 눈이 막 감기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눈이 감기는 거는 흔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아, 라면 먹어야 되는데. 진짜 잔다. 일어났다. 아니야, 나 안 자. 벌써 끓어,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근데 이렇게 끓어오르다. 와,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김치, 해삼, 해삼 대패 김치 라면입니다.
마셨거든? 근데 너무 피곤해. 나 좀 짜증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먹고 들어가서 자려고.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라면 한 입 먹고 가고. 이거 나머지 다 내가 먹어야 하잖아, 이거. 잘 자. 텐트를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런데 곰팡이가 생겼어요. 겨울에 보관을 잘못했더니 이 텐트 버리고 조만간 백패킹 텐트 하나 사겠습니다. 거짓이? 아 내가 아직 공고기만 서비스려 요즘. 근데 이거 프랭크 어디 갔지? 아 여기 양갱 먹고 코프린트를 나왔네. 아니 내가 도와줄까? 지금 고민 중인 게 여기서 10분 만에 이제 항구로 가는 버스를 탈 수 그걸 탈 것인가 아니면 1시간을 걸어서 여객 터미널까지 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걸어가자. 아 엄청 무거워. 한번 출발하면 돌아오지 마. 저기 봐. 터미널에서 만나.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저기 많이 늙으셨네요. 여기 타는 거 맞아? 건너편에서 타라고 하셨잖아. 건너편이면 뭐? 근데? 여기. 자 이제 저희를 통영으로 데려다줄 배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갈 거예요. 배에서 좀 자려고요.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물론 난 아니지만. 그럼.